포인트 16번 인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프린터인데요. 기본 프린터는 우리가 인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프린터가 여러 대예요. 그랬을 때 A라는 프린터가 있고 B라는 프린터, C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프린터로 인쇄가 나갔어요. 그러면 걔가 기본 프린터예요. 별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내보내는 프린터, 인쇄가 되는 프린터, 그게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는 거고, 같은 의미죠. 인쇄 시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설정된 프린터, 설정되는 그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는 거고, 곧바로 인쇄가 된다라는 거. 그럼 기본 프린터인지 어떻게 아느냐? 녹색 모양, 녹색의 원 모양의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직접 보기로 하고요. 이따가 이게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프린터가 여러 개 있어도 내가 인쇄를 했을 때 인쇄되는 프린터는 한 대만. 하지만 여러 대 프린터 드라이버는 설치해서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는 제거가 안 되느냐? 아니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 가능하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 로컬이라는 거는 프린터를 사가지고 메이커 측에서 제공한 케이블 연결했어요. 그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입니다. 별거 없고. 그다음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터 모두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해요. 둘다 가능하다. 맞다 틀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터 같은 경우도 요즘 프린터 중에는 램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램 카드가 장착이 돼 있고 인터넷 선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프린터를 썼을 때는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명이 공유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설치할 때 로컬 프린터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포트 번호를 지정하면 되고요.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 목록이 나타나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 버전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입력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 프린터로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Alt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 당연히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직접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예요. 장치 및 프린터인데 지금 이 화면이 마치 장치들이 무대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장치는 영어로 디바이스고 무대는 스테이지, stage. 그래서 디바이스 스테이지라고 불러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아, 얘가 기본 프린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Alt키를 누르면 파일 메뉴, 편집, 보기, 도구 이렇게 뜨죠? 그래서 파일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인쇄 기본 설정, 그 다음에 프린터 속성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바로가기 만들기 가능하죠? 삭제, 이름 바꾸기, 속성 다 됩니다. 여기 장치 제거도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일반 탭, 일반 탭에서는 위치 설명 뭐 이런 것들, 모델, 그 다음에 공유, 프린터 공유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인쇄 기본 설정, 프린터 속성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쇄 관리자 사용인데요. 인쇄했을 때 인쇄 작업 내용을 갖다가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려면 작업 표시줄 아래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인쇄 관리자 창이 열린다라는 거고, 당연히 인쇄가 완료되면 없어져요, 아이콘은. 그리고 이 부분,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대기니까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취소, 캔슬, 일시 중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명령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문서에 인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쇄 대기열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뭐예요? 인쇄 작업에 들어간 거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강제로 종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린터 공유, 아까도 살펴봤었죠. 공유라는 건 뭘 뜻한다? 나눠 쓰는 거. 그래서 Alt를 누른 다음에 파일, 프린터 속성 기억나시죠?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 공유 탭에서 설정한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도 사용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공유되는 거 로컬,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유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공유 개념은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대의 프린터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를 했을 때 나가는 기본 프린터는 한 대다라는 거고. 그럼 공유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사람 모양이 또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그다음에 프린터 포트, 해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그다음에 수풀. 이 수풀은 SPOOL. 그래서 S는 simultaneous,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이런 뜻이고요. P는 peripheral, 주변 장치. SPOOL, on은 operation. 맨 뒤에 OL은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들을 갖다가 동시에 작동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프린터에서 수풀은 뭐냐면 프린터 하면서 다른 일 할 수 있는 개념이 수풀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고 이런 속성 설정 작업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 프린터 속성에서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쇄 강의해 드렸습니다.